똠양꿍 및 태국도 음식을 먹어보러 노스 이스트라는 방콕의 레스토랑을 한번 와봤습니다. 저희 밖에서 이렇게 또 메뉴를 볼 수 있게 해놨네요. 이거 뭔지 되게 매워 보인다. 맛있어 보이네. 배고파. 배고파 갑자기. 자, 저기 식당 안으로 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한 7가지 음식을 좀 주문을 했어요. 여러 가지 한번 좀 맛을 한번 보려고. 지금 배도 좀 고프고 여러분들한테 또 어떤 느낌의 음식인지 좀 설명을 제가 최대한 디테일하게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좀 되게 좀 궁금하네요. 지금까지 아직까지 먹은 그 태국 음식들은 다 저한테 좀 입에 잘 맞았거든요. 여기도 좀 입에 잘 맞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. 좀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. 이건 치킨 파타이. 이건 치킨 파타이. 이거는 쿠팡 포커리. 쿠팡 포커리. 똠양꿍. 이거 진짜 궁금했었는데 똠양꿍 한 번. 이거는 볶음밥. 새우가 들어간 볶음밥. 치킨하고 또 그림 보고 죽네. 근데 이게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아스파라거스도 들어갔고. 그리고 이거는 꼬막 종류여가지고 저 시키려고 했었는데 꼬막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조개가 들어간 음식이고. 그리고 생선 요리인데 야 크기. 콜라를 못 굶겠어요. 이게 수박 주스. 야 제 손이 굉장히 크잖아요. 엄청 많이 주네. 이거는 코코넛. 이건 따로 한번 제가 다룰 거고 영상을. 여러분 항상 또 기가 막히게 준비해봤습니다. 맛있게 한번 잡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거. 똠양꿍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진짜 약간 우리나라 그 찌개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인데? 살짝 시큼한 김치찌개 들어간 삶 있잖아요. 그 상큼한 그 느낌이랑 칼칼한 느낌하고 이거 진짜 딱 밥이랑 딱 같이 먹기 되게 좋은. 오랫동안 한식에 그 익숙해 있는 제 입에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.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데? 매운맛 딱 적당하고 그 볶음밥이랑 같이 먹고 되게 좋아요. 밥을 되게 잘했는데? 그게 많이 꼬들거리지도 않고 질지도 않고. 일단 만족스럽습니다. 굉장히 맛있어요.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제가 설명드린 쿠팡 포커리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쿠팡 포커리는 이제 뭐 게가 들어가요. 근데 이거는 오징어가 들어가서 약간 이름은 조금 살짝 다를 것 같아요. 뭐 게가 들어간 건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봤으니까. 생각보다 커리 향이 세지 않은데?
좀 적당한 MSG 맛도 살짝 나면서 치킨 파타이. 파타이는 이제 전날 다른 것도 먹어보긴 했는데 여기 파타이는 또 어떤지 한번. 네. 길거리에서 먹었던 것보다 살짝 단맛이 좀 더 있어요.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근데 파타이는 그 길에서 먹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이거 역시도 훌륭합니다. 맛은 좋은데 자 하나하나 이제 맛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냥 먹방은 좀 이따 이어가도록 할게요. 이건 제가 주문한 건데 치킨하고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이거 조그만 옥수수 같이 생긴 거 이거 들어간 건데 고수향이 좀 싹 들어와요. 먹을 때 고수향이 들어온다. 아, 향신료 향이 강하다는 게 이거 갖다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좀 고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고수가 거부감 없어서 괜찮은데 고수향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불호가 될 수도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겉은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속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. 그리고 소스를 칠리 소스로 지정되는 이 소스에 와 이게 다른 것보다 조금 가격대가 있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리고 값어치가 있네. 아 그리고 채소 역시 빠지면 안 되죠. 육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채소도 같이 꼭 같이 드셔야 되는데 이게 모닝글로리라는 채소인데 어우 식감 좋다 이거. 살짝 미나리와 숯가스 살짝 중간 느낌? 자 그리고 이거는 꼬막 대신 한번 시켜봤던 근데 좀 매워 보인다. 어우 향 좀 좋은데? 아 이거 밥에 올려 먹어도 맛있겠다. 이 채소 씹히는 게 약간 이거 깻잎 같은데? 깻잎 같은 향이. 여기서 나는 특유의 향은 깻잎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그냥 호불호 없이 그냥 맛있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여기 굉장히 한국분들이 많이 오세요 보니까.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. 그만큼 이제 뭐 한국분들이 드시기에 뭐 나쁘지 않다라는 뭐 그런 또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. 맛있게 한번 식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똠양꿍. 이게 근데 아스파라거스가 아닌 것 같아요. 보니까 약간 뭐 그린빈하고 살짝 그 비슷한 느낌도 나면서 약간 아스파라거스 비슷한데 좀 다른 느낌이에요. 확실한 건 아스파라거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근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.
고기랑 같이 해가지고. 불이 열심히 조지고 있어요. 아직 불 조졌어. 이렇게? 아, 좀 맛있게 해서 잘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들 약간 이 빨간 계열의 양념이 된 음식은 사실 향이 어느 정도 좀 있어요.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막 거부감이 있다 이러진 않아요. 뭐 저는 고수나 이런 것도 잘 먹고 뭐 웬만한 뭐 향신료 향에 좀 뭐 민감하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약간 여러분들 평소에 뭐 음식을 드실 때 난 좀 심심하게 드시거나 난 싱겁거나 이렇게 강한 향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분들한테는 조금 추천을 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반면에 뭐 고수향이라든지 아니면 향신료 향이 좀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은 그런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음식 때문에라도 나중에 태국 꼭 또 한번 놀러 오고 싶은 네. 뭐 그런 또 좋은 기억만 좀 안고 가는 네. 뭐 그런 좋은 여행이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. 자,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